강화도에 가면 바다도 있고 양귀비도 있고 물망초도 있고 거대한 소뚜껑도 있고. 소뚜껑이 사람보다 커요. 꽃 보니까 제가 꽃이 된 것 같아요. 꽃향기에 취하고 풍경에 반하고 특별한 봄을 만끽하러 강화도로 떠나볼까요? 떠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강화군 교동면. 꽃 너무 예쁘다. 어머나, 시작부터 꽃밭이네요. 강화에 오니까요, 힘이 네? 강화되는데요. 이런 개그 좋아하는데 이렇게까지. 강화도 여행을 함께할 특별한 분을 소개합니다. 트롯 가수 이지효 씨. 지금 이곳은 화계 정원인데요. 입구에서부터 뭔가 예쁜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것들을 재밌게 즐길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교동도 화계산 일대에 조성된 화계 정원은 딱 이맘때 즐기기 좋은데요. 다양한 본꽃과 함께 전시된 조형물도 눈길을 끕니다. 이게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까지 볼거리가 가득. 알록달록한 핑크핑크. 바다다 바다. 꽃바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색깔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워. 꽃 구경에 인증사진이 빠질 수 없죠? 아우, 이렇게 가족사진 하나 남겨야죠. 보니까 예쁘게 사진을 좀 찍으시던데.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양주에서. 저희는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저번에 예쁘게 꾸며놓고 꽃도 많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데이트하기도 너무 좋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오늘 최고예요. 진짜 기분 최고신가 봐요. 아이들도 꽃길을 걷고 즐기며 봄을 느껴보는데요. 고리 던지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도 마련돼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가족끼리 와서 놀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을 특별하게 간직하고 싶다고요? 예쁜 꽃들과 예쁘게 사진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셀카 모드로 두시고 이 예쁜 꽃들 사이에 묻어두시면 됩니다. 요새 유행하는 사진 찍기죠. 예쁜 포즈까지 더하면 알록달록한 꽃과 파란 하늘을 담을 수 있습니다. 어머, 꼭 해봐야지. 걷기만 해도 기분 좋은 꽃길. 환호 소리를 듣고 다가가 봤는데요. 아니, 뭐가 그렇게 신나세요? 소뚜껑도 보고 쌀도 받고 너무 좋아서. 뭐요? 소뚜껑도 보고 쌀도 받고? 아니, 꽃밭에서요? 소뚜껑을 찾으면 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어머나. 왜 하필이면 소뚜껑을 찾아야 이걸 주는 걸까요? 모양이 소뚜껑 모양이라 해가지고 이게 소뚜껑 수초를 하는 거예요. 화계산은 소뚜껑을 덮은 모양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요. 오호. 물, 역사, 문화, 치유, 평화, 추억의 정원으로 꾸며놓은 화계정원 곳곳에는 8개의 소뚜껑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하나요. 소뚜껑에 부착된 QR코드를 6개 이상 모으면 강화 쌀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오나, 선물까지. 저도 쌀 받았습니다. 일석삼조, 일석사조, 일석오조 그런 느낌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아직 즐길 거리가 남았습니다. 이 모노레일을 타면은요, 화계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노레일 타고 여유롭게 올라가 볼까요? 약 20분이면 도착하는 정상. 편하게 또 이렇게 앉아서 위로 올라가면서 보는 매력, 한눈에 보이는 이 매력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걸을 때와는 또 다른 전경이 펼쳐집니다. 꽤 높네요. 놀이기구 탄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뭐 편하게 하니까 좋죠, 뭐. 다리 아픈데 올라가고 그러다. 정상에는 화계산 전망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화계산 정상이네요. 와, 하늘에 전망. 저거. 아니, 왜요? 와, 이게? 왜요? 설마? 무슨 일이에요? 왜? 뭐? 어머나. 훤히 내려다 보이는 투명한 유리바다. 오,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높이 엄청난데요? 등 살짝 밀고 싶어요. 너무 무섭지도 않니? 공경하니까 안전하니까. 푸른 숲이랑 저기 멀리 보이는 아주 푸른 바다예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경치.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요? 몰라요. 저기 멀리 보이는데. 네. 산같이 보이는 데 있지? 네. 저기가 북한이야. 전망대 북쪽으로 북한 황해도 연백 평야가 펼쳐지는데요.
오직 화계산 전망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입니다. 오, 꽤 가깝군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게 실제로 북한 땅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360도로 풍경도 잘 보이고 북한도 보이니까 너무 새롭고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말 화계정원으로 꽃 구경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봄을 느끼러 화계정원으로 놀러!